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의 작곡가 베토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베토벤이 있습니다. 그는 32살에 비극적인 유서 한 장을 쓰게 됩니다. 그는 32살에 비극적인 유서 한 장을 쓰게 됩니다. 그 유서의 내용에는 인생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유서의 내용은 인생에 대한 우람이에 이빠이 되시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その 내용은 이렇게 書いてあります。 나는 지난 6년 동안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으로 지냈다. 私は 過ぐる 6年 동안 미래에 대해서 漠然とした 기보에 過ごしていった. 나는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생을 마감할 것이다. もうしばらくの間時間が経つと私はこの人生を終わってしまう. 오 신이시여, 내게 기쁨의 날을 허락하소서. 오 神よ 私に 喜びの 日を 与えてください. 그 당시 베토벤은 시련을 당하고 귀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저노 베토벤과 시련을 경험시, 소시테 초력이 퇴화시테이마시다. 그래서 깊이 고민을 하며 이 유서를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후각은 나야미 고노요나 이쇼 가이타 와케데스. 그러나 그의 유서대로 그 인생이 바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시카시 카레노 이쇼노 도오리니 카레노 진세이가 쓰고 오왔테 시마타노데와 하리마센.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4년 도유 도시스키가 나가레마시다. 그는 비엔나의 한 극장에 서 있었습니다. 카레와 비엔나노 아노 기키조니 탓테 이른데스네. 그곳에서는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서 합창 교향곡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속고대와 오케스트라의 반소에 맞춰서 가시쇼 고교곡이 날리히브크 것도니 날리마시다. 그때 그는 청력을 거의 상실했었습니다. 소노도키 가레와 초력을 호돈도 의신하테마시다. 그의 건강은 극도로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카레노 겐코와 시조니 악화시테이마시다. 우레아 같은 그 관객들의 박수 소리조차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식가라노 반라이노 학시오 지크고토사에 되기마생데시다.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큰 기쁨이 솟구쳐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카시 카레노 코코로카라와 소노 요로코비가 고비하게테 키타노데스. 외적인 모습은 24년 전보다 더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소토가와노 소노 관계와 24년 마이요리 미지메나 조교데시다.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행복이 이전보다 더 듬뿍 젖어 있었습니다. 시카시 카레노 코코로카니와 요로코비가 이전요리모 요로코비니 다뿌리 히타테 있다노데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皆さん、このことを通して私たちが知ることのできることが一つあります。 이 삶의 행복과 기쁨은 바로 외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의 喜び, 幸福は 外側の 요인から 来るものでは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기쁨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喜びの 根源は 私たちの 心から 始まるわけです。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고 또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시카시 미나상 와타사치노 코코로와 요노 모노데 만족시 미타사레루 모노데와 아리마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요. 와타사치노 코코로와 카미사마노 모노니요테 미타사레.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맞다. 카미사마니요테 노미 만족스루 것도가 되기룬데스. 또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맞다. 코노 카미사마니요테 와타사치와 요로코부 것도가 되기마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해 요로코비 같이 호코레 또 하셨대ます.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시온의 모습에요 요로코비 우타에 이스라엘이요 요로코비 사케베 예루살렘의 모습에요 코코로노 속고카라 요로코비 같이 호코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라는 이 말은 호코니아르 시온노 무스메요 이스라엘이요 또 이 코토바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놓고 살았다 모노 스쿠이 우키르 카미사모노 타미노 것도 되어리마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ですから救いを受けた神様の民がすべきことがあるんですが 그것이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それが喜ぶことなんですね.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고전지노 데살로니케 비토의 테가미 다이치 고쇼 16세스니모 이츠모 요로콘데이나사이 또 가이타르 토리난데스.
그런데 상황을 보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들에게 내려졌습니다. しかし今の状況を見ると神様からの審判の宣告が告げられているんです.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悔い改めを促す言葉が彼らに望まれたんです.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는 왜 그들에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했을까요? なのに預言者ゼファニアは彼らに喜び勝ち誇れと 있다のでしょうか?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その理由が今日の本文の15節に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 主はあなたの宣告を取り除き、あなたの敵を追い払われた。 이스라엘の王主はあなたのただ中におられる。あなたはもう災いを恐れない。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私たちが喜び勝ち誇るその理由について書いてありますが,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났고, それは私たちが審判の宣告から取り除か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셨고, また神様によって私たちの敵が追い払われ, 그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その王なる神様が私たちと共におられるからなんです.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를 쫓아내셨습니다. 神様はイスラエルを苦しめていたアッシリアを追い払いました.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また預言者ゼファニアを通して彼らに慰めの言葉を語らせたのです.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皆さん, そうなんです.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대적 원수 마귀에게 눌려서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私たちもイエス様を信じる前には敵なる悪魔に抑えられ苦しめられていたのです.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しかし十字架にお書かりになったイエス様を信仰によって信じることによって, 모든 인류의 그 죄의 짐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全ての人類私たちの罪の重荷が解決できたのです. 그뿐만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それだけではなくて死の道に行くしか私たちに救いと天国へ行く道を備えてくださったのです. 그렇기 때문에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ですから心を尽くし喜び勝ち誇れというわけなんです. 물론 우리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고통이 있습니다. もちろん信仰生活の中には苦しみがあります. 하지만 지금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しかし今も救いに導く神様によって喜び勝ち誇れというわけです.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今日の本文でも私たちが喜び勝ち誇るべき理由について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あなたの神主はあなたのただ中におられる.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神様は私たちと共におられます.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復活されたイエス様は昇天される前にいつまでもあなた方と共にいると約束してくださいました.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함께 계시고, 私たちの思いの中に共におられ,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私たちがいる遠いようなところでも私たちと共におられるのです. 그 구원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この救いの神様が私たちと共におられるなら,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人生の中にいかなることがあっても私たちは喜ぶことができるのです. 두려움 없이 그 주님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恐れることなくその死を喜ぶことができるのです. 초대교회에 크리소스톰이라는 위대한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크리소톰という 위대한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로마 황제가 그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ある日 로마 황제가 그를 殺すことを決めました. 그래서 아무와도 이야기를 할 수 없도록 독방에 가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それで誰とも話す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独房に閉じ込めと命令を出しました. 그때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その時神下がこのように言ったんです. 황제님, 皇帝様, 그는 예수 믿는 자이기에 기도할 수 있다고 독방에 가두면 더 좋아할 것입니다. 彼はイエス様を信じてるから独房に入れられると深く祈れるからもっと喜ぶことになるんですよ.
그 말을 듣고 황제가 다시 이렇게 명령합니다. その言葉を聞いて、皇帝はもう一度このように命令を出します。 그를 사형수가 있는 그 감옥에 가둬버려라. それなら死刑囚のいる牢屋に閉じ込め。 그랬더니 신하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そして臣下たちがこのように言うんです。 황제님, 그것은 더 안 됩니다. 皇帝様それはなおいけないことでございます。 그것은 더 전도를 할 수 있다고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다. それは彼は伝道ができるチャンスが来たと、もっと彼らを喜ばせることになるんですよ。 그러자 황제가 다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すると皇帝はまたこのように命令します。 그렇다면 그를 끌어다가 목을 차라. それなら彼を救え連れ出して首を切ってしまいなさい。 그랬더니 황제님 그것도 안 됩니다. すると皇帝様それはなおいけないことでございます。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바로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彼が一番喜ぶことはまさに殉教者になることなんです。 순교하는 것은 자기에게 큰 상급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殉教されることは大きな報い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と彼らは思っているからなんです。 순교를 당할 때 그들이 우는 것을 볼 수도 없습니다. だから殉教される彼らは泣くこと今でも見たことがありません。 오히려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그들이 기뻐합니다. むしろ彼らの顔は輝き彼らは喜んでいたのです。 그러자 황제가 아니 그러면 이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단 말인가? 라고 한탄했다는 거예요. すると皇帝は じゃあこのこいつをどのように処罰すればいいのだと嘆いた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皆さん信じる私たちは途方に暮れるようなことがあっても行き詰まることはありません。 우리가 핍박을 당해도 혼자 있는 것처럼 버려지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迫害されても一人に取り残されたような見捨てら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 우리가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倒されますが私たちは滅びないと書いてあります。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それは生きておられるイエス様が私たちのうちに共におられるからなんです。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その神様が主が私たちと共におられるのです。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何よりも私たちに救いを与えになります。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요 기쁨입니다. 救っていうのは人間が受けられる一番大きな祝福であり喜びであります。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ですからいかなることにあろうとも私たちは落胆してはいけないんです。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いかなることに合わされても落胆せずに喜ぶことのできる理由があるんです。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それは神様の心を見ればわかります。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預言者 ゼパニアは神様に対してこのように告白しています。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주와 喜びを 못해 아나타는 것도 楽しみ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その愛によって安らぎを与える。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その主は高らかに歌ってあなたのことを喜ばれる。 이 고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この告白を見れば神様が私たちをどれほど大切にしておられるかがわかります。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神様は私たちが何かいいことをしたから喜んでおられるのではありません。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私たちの存在そのものを神様は喜んでおられるのです。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私たちが神様なしには生き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 하나님도 우리가 없으면 살지 못하십니다. 神様も私たちなしには生きることができません。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これくらい私たちは神様に大切に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잠잠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함을 알 수 있습니다. 私たちの人生を振り返ってみるとこのように黙々と愛しておられる神様の恵みがどれほど満ちているのかがわかります。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저를 아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私の人生の中でも神様は私のことを大切にし私のことを喜んでおられることがわかります。 한 10년 전쯤 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10년 以上の前のことなんですが 저는 그때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当時私は神様からの試練と訓練を受ける時でありました。 그때 저는 낙심하고 믿음 없는 모습이 있기도 했습니다. 当時私は落胆したり信仰のない姿もありました。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금씩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しかし神様に頼って少しずつ進んで進んで一歩一歩進んでいました。 그때 저는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当時私は経済的に今よりもずっと厳しい状況でありました。 매일매일 도시락을 싸서 회사에 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毎日 お弁当を作って会社に行って昼ご飯を食べていました。 어느 날 회사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ある日会社で食事を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が 원래는 사장님하고 함께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이 있어서 저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社長と一緒に食事をするはずだったんですが用事ができて私一人で食事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になりました。 근데 그때 저에게 딱 200엔이 있더라고요. その時私は200円しかありませんでした。 활동량이 많은 일이었기 때문에 슈퍼에 가서 가장 배부를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よく体を動かす仕事をしてたので、スーパーに行って一番お腹をいっぱいなれるような食べ物を探しました。 냉동 볶음밥이 세일을 해서 딱 그 가격에 파는 거예요. ちょうど冷凍チャーハンが安くなって、ちょうど私が持っているお金の値段で買えたんですね。 그것을 사 와서 회사에서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있었습니다. ちょうど冷凍チャーハンを買ってきて、会社でレンジに入れて温めていました。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한 끼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좀 마음이 상해지더라고요. その時に一日の一食もろくにできないことを思って心が悲しくなったんです。 하지만 굶지 않고 그래도 식사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먹었습니다. しかし空腹にならずに一食でも食事ができたから感謝して食べました。 그때 제가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その時私の心の中でこのように祈りました。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사랑하는 자녀라면 주여, 私が 주님前で 愛されている子供であるならば 하나님께서 저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주가 私を 食べさせ, 着させ, 満たして 下さること 信じます. 그 일이 있고 며칠 후에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このことがあって何日か経ってから社長に呼ばれました。 백군이라고 부르면서 사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군, 또, 私のことを呼んだのです。 앞으로 도시락 싸우지 말고 같이 나오고 식사합시다. これからお弁当作ってこんなこといいよ。私がおごって一緒に食事しようと。 그 일이 있은 후에 저는 회사에 도시락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その日から私は会社にお弁当を持っていかなくなりました。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끼도 빠짐없이 저에게 채워주셨습니다. 現在まで主は一食欠かすことなく満たしてくださっています。 저는 저를 이렇게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기뻐합니다. 私はこのように黙々と私のことを愛しておられる主に信頼し、そして信じていま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愛する皆さん、 우리가 살아갈 때 상황이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私たちの人生の中には状況が苦しくて 大変な時があります。 죄 가운데 넘어지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罪によって倒れたり落胆する時もあります。 그럴 때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その時私たちは苦しいなと思ってこのように言う時もあるでしょう。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주여, あんまりです。 저의 이 마음의 고통을 아십니까? 私の心の痛みを知っているんですか?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その時神様はこのように答えることでしょう。 내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니? 私は知らないわけがないでしょう。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너와 함께 한단다. 私は全てのことを知ってあなたと共にいるのです。 너의 그 고통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냐? あなたのその痛みを知っているから、イエスキリストをこの地上に使わしたのではないか。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고통,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스카와시다 신하로 가면서 마음 아파서 이땀이 그르심이 스베테오 시대 오라레른데스. 이렇게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우리들의 것을 묵묵히 아시고 오라레, 기뻐하고 오라레를 하나님이 오라레를 까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카나를 좋게 되면 우리たちは 하나님의 것도 기쁘고 것도가 되기는です. 우리가 오늘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유 감사마 어머니 다시 감사마의 것도 여러건데 아이미타이 모노데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고유 감사마 신지때 여러꺼보 모노니 나리마쇼. 우리 죄를 회개하고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지미여 그야 자매때 미고토바 도르니 감사마와 여러꺼보 모노니 나리마쇼. 성경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이션이와 신고가 나쁘대와 감사만이 유럽고바리를 것도와 느끼나이도 가있다리마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마타시도 토모니오라레로 소나 감사마와 신지 유럽고비마셔. 나를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시고 마타시는 것도 이 알바세나이호도 유럽고인데 오라레.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와타시오 모쿠모쿠토 소노 아이니요테 야스라기와 타에루 시오 신지마시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드려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시테 시루나카데 가이오쿠 사레 시오니 요로코바레라 진세토시테 사사게라레르 와타시토 빈상이 날고 또 시노미나니요테 시쿄쿠시마스.